12월이 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집니다. 저는 28일이 기다려집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그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이야기를 인트로 했다가 글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12월 28일. 정규 내고 처음이란 말이에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돼야 네, 돼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12월 28일을 기다린다. 아직 12월 28일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지금 계속 뭐였지, 뭐였지, 뭐였지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제대한 날이에요. 제대 아, 기념일입니다. 네, 그렇구나. 12월 28일 제대 그때 기념일. 정은배도 함께. 알겠습니다. 네. 네, 약간 뭔가 아 익숙한 날짜다 했는데 이제 2000, 네, 그렇구나. 2006년 12월 28일날 2006년, 아. 제대를 했죠. 11년 전이네요. 예, 그렇죠. 와. 명호 씨는 날짜 제대가 기억 안 납니다. 예, 몇년 군번이세요? 군번은? 아, 제몇년 군번이죠? 2. 02군번. 02군번. 그렇죠. 네. 딱 저랑 같은 시기에 가신 거 02군번 네. 04군번. 네. 그렇죠. 오. 마호가니가 좋아질 나이야. 아이, 짜증나. 그걸 왜 이렇게 해? 홍보조사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아, 참, 제대로 오랜만에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월 28일은 정은배 공연일입니다. 네. 오늘은 헤드웨이 어쿠스틱 기타 HFSTD5A 모델 네. LR백스를 달아가지고 온, LR백스를 달아서 돌아온 헤드웨이의 159만 9천원짜리 기타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뭐 어쨌든 뭐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 네, 네. 거기다가 기본 톤 자체가 괜찮았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LR백스를 달고 오면서 지금까지 실패한 모델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요 정도 되는 한 100만 원대 중반 이상 넘어가는 기타에 날개를 달아주는 가장 실패가 적은 선택. 그게 바로 LR백스인데 뭐 사장님이 LR백스를 달아갖고 오면서 거의 항상 앰프 그 픽업 값과 공임비에서 또한번 할인을 하기 때문에 달아갖고 오면 가격이 더 싸진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죠. LR백스 앤썸이 달려왔는데 159만 9천원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장 100cm, 102mm 두께 가지고 있고요. 76mm 구플로 빗둘레, 쉐입은 OM 바디입니다.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탑의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네, 역시 마호가니인데 요새 마호가니 사운드들이 워낙에 기름져지고 아, 있어서 좋아요. 네, 아프리칸 마호가니 원피스 4개, 인디안 로즈우드. 간만에 보는 마호가니로 발린 스펙이네요. 네. 네, 그리고 뭐 머신 헤드 고토의 SD9006M 빈티지 헤드 머신. 진짜 빈티지예요. 완전 네. 조그맣고 샤프트 길고 너트 너비는 43mm고요. LR백스 앤썸 픽업 장착되고 인디언 로즈우드 브릿지 올라가 있습니다. 무게 바로 달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명음 씨가 한판 쫓아오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 같은데 무게 몇대 몇? 2.00, 2.08. 네, 이게 네, 제가 이긴 것 상당히 같아요. 무게감이 있었는데 말이죠. 왠지 제가 이긴 것 같아요. 그래요? 전 네. 자신 없습니다, 사실. 아! 10g 차이로 두 번. 10g 차이로 두번 퍼펙트 러깅. 야, 아쉽네요. 1.99. 갑자기 확 좋아지셨어요. 아. 지금 사실 2대 2인데 제가 2승을 먼저 2패를 했잖아요. 근데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퍼펙을 두번 때려 맞을 뻔 했다가 와, 어떻게든 벗어났기 대박이다.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기서 이제 한숨 고르고 재기를 노리는 게 낫겠네요. 아깝네요. 이게 1.99요. 네, 1.99. 이야, 대박이다. 갑자기 감이 확 좋아지셨어요? 네, 아, 진짜. 딱 드는데 이거는 이길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그랬군요. 그랬잖아요. 이긴 게 같다고. 네, 1.99. 이야, 대단하십니다. 좋네요. 10g씩 네, 비교하고 있어요. 이야. 아니, 10g 차로 근접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이 이상하게 하시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엇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아까 녹음할 때 들었는데 네. 사운드 너무 좋아요. 네, 네, 찰랑찰랑하니. 막 약간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8 생각나요. 28. 네, 28요. 네, 생각나요. 좋죠. 네. 그리고 야마의 좀 어떤 좀 직선적인 입자감이 굵은 소리를 듣다가 그렇죠. 쫙 펼쳐
비슷하게 분무기 투자는 어디서 이거는 그 실제로 연주하시면서 그냥 이제 반주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정말 좋을 거예요. 네, 반주. 최적의 사운드. 최적이에요, 최적. 이거 녹음해도 돼요. 마호가니 사운드. 네. 되게 좋지 않아요? 정말 좋아요. 별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 네, 그 맞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시간을 야마 듣고 일로 오니까 정말 사운드 기조가 정말 다르다라는 느낌 드네요. 아, 솔직히 좋다. 샬랄하네요 느낌이. 그죠? 어때요? 좋아요. 너무 예뻐요 소리가. 예쁘다 소리가. 아, 이건가? 아니, 시연하면서 연습하지 말아주실래요? 네. 아, 예쁜 사운드입니다. 네, 아, 앰프 소리 들어야지. 근데 앰프도 앤썸이 너무 상성이 좋은. 네, 좋아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소리 좋아요. 볼륨 조금만 더 키울게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좋죠?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담이 없을 수가 있지? 너무 샤방하고 밸런스 너무 좋고요. 그 기본 톤의 그 기조가 그대로 뽑혀 나온다라는 게 너무 장점이죠. 그러니까 피크 사운드가 네. 살아 있는 거 맞지? 진짜 네. 아 진짜 들판인 거 같아. 촤아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느낌 들어요. 정말. 맞아요. 생동감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연습하지 말아 주실래요? 네. 연습했지만. 네. 네, 연습했지만요. 네. 연습해. 아, 근데 소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아, 너무 예쁘다, 소리 진짜. 다가온 것 중에 굉장히 성공 사례로 꼽힐 만한 네, 그런 밸런스입니다. 너무 좋네요 사운드. 이거 아까 녹음 받은 사운드 그 섞은 사운드도 정말 좋아요. 믹스 사운드. 진짜 좋아요.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없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어였나? 네, 없습니다. 네, 네, 없어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없어. 뭐 우당탕 쿵탕 하면서 난리가 났네요. 없어 듣고 오는 동안. 네. 그냥 날 소리도 좋고 앰프만 네. 들어도 좋고 밸런스 잡은 사운드 너무 좋아. 좋고요. 정말 소리가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이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딱 기조가 그래요. 힘 있는 사운드보다는 이렇게 정말 별 뿌려 놓은 것 같은 그런 예쁜 사운드와 그 반주용으로 최적의 기타를 찾고 계셨다면은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레이크우드의 상위 모델 그들과 비교를 해도 뭐 진짜 밀리지 않는 그런 퀄리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은 그게 비슷하죠. 샤방샤방한 네, 그런 느낌, 좋아요. 예쁜 느낌. 네, 좋습니다.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네, 계속 치고 있어. 좋아서. 좋아서. 이게 좋아서 계속 치게 되는 기타들이 또 있죠. 네, 지금 업서를 오늘 한 기념으로 제가 한 유명을 하나 드릴 건데요. 462화의 콜트 어쿠스 기타 CJ10X였는데요. 이거 그 중간에 시연 때 사운드 잘려가지고 소리 안 나온 거 아세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랬었는데 너무 웃기네. 명음님 곡 연주 영상에서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안 나와요. 혹시 저작권 때문에 잘라서 그런 건가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피구왕 통키타님 곡 제목이 없어서 소리가 없는 건가요? 행위 예술인 듯. 아, 소리가 없었구나. 네, 존 케이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신 것 같은데. 네, 너무 피광통기도 너무 시크하게 행위예술인 듯 이러고 가셔서. 네, 피광통기다님, 아, 업서는 이런 곡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아, 네. 광석님의 연주를 하면 내가 김광석이 된 듯 만들어주는 기타. 네. 연습했지만을 아까 이렇게 주셨는데, 네. 정말 감성이 확 이렇게 녹아내리는 듯한 아, 그런 느낌이 좋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는 앤썸을 받아갖고 온 것 중에 아주 좋은 사례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앤썸 앤썸점 앤썸점 네, 159만 9천 원이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그렇죠. 99. 이건 좋죠, 진짜 좋아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아요. 정말 요새 들었던 기타 중에 손에 꼽게 네, 네, 좋습니다. 날 소리 좋고 앰프 소리 좋고 밸런스 잡은 소리 좋고 네, 맞아요. 네, 연주감 편안하고 네. 아, 좋은 기타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할 기어도 뭘 박아 갖고 왔어요. 박아 갖고 왔는데 이게 앰프 값이 한 20만 원, 공임비가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올리고 값을 더 깎았기 때문에 오히려 15만원 이상의 또 절감 효과가 생긴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공임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야, 정말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타 값을 깎기 위해서 네. 누가 보면 여기서 공임하는 줄 알겠어. 그렇습니다. 아, 진짜 사장님 하여튼 그래서 99만 8천 원을 맞췄어요. 또 이것도 딱 봐. 이거 맞추려고 이걸 야, 그러니까 이게 에라백스를 해도 앤썸은 못 박는 거죠. 가격대가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기타에는 보통 VTC를 박죠. 엘러먼트 액티브 VTC를 박는데 그걸 박아서 콜 길드에 네, M140에다가 M140에 VTC 박아서 99만 8천 원에 맞춘 모델. 과연 이건 어느 정도의 사운드를 자랑할 것인지. 지금 이번 헤드웨이의 릴리즈가 저 친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러니까 네, 다음 시간에 한번 까서 요리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길들어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